안녕하세요.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6분입니다.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고,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조 4,576억, 그리고 작년 한해 매출이 9,378억이고요. 영업이익이 1,263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뭐 2분기 매출만 해도 뭐 2,700억, 거의 3,000억에 가까운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았습니다.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중이고, 어제만 보더라도 기관에서 133억치를 매수를 했고, 오늘만 보시더라도 제가 그 확인했을 때 15시 13분 기준으로 했을 때 외인이 19억, 기관이 36억치를 매수를 했습니다. 사업 분야는 LCD 화학 재료가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반도체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이런 부분들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도전제를 개발 중이고, 이 도전제라는 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,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MEA라고 해서 뭐 수소 전지 퓨얼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같은 건데, 이것도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. 5년 사이에 6배 정도 성장을 할 거다. 이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. 자,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7월에 한번 이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, 이때 삼성 SDI 실리콘 응급제를 신규 조달하는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뉴스들, 포토레지스트라든지, 뭐 작년에 뭐 반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다가 좀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뭐 최근에 거의 20%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상승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가 있고요. 뭐 이만큼 하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좋은 회사다,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소부장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채우고 싶다,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동진 세미캠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